물반 멸치반입니다. 저희 JTBC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 앞바다인데요. 모래사장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수북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고무대야며 망해다 이걸 주워 담습니다. 다름 아닌 멸치입니다. 그런데 이곳만이 아닌데요. 부산 앞바다에도 이렇게 멸치떼가 찾아왔습니다. 뜰채를 담궜다 끄집어내니 싱싱한 멸치가 한가득 그야말로 물반 멸치반이네요. 맛있게 먹이소. 네, 감사합니다. 들고 전문가들은 최근 태풍으로 인해 바다가 요동치다 보니 안정적인 서식처를 찾던 멸치떼가 얕은 바다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은 어업인만 잡을 수 있지만 맨손이나 투망, 뜰채 뭐 이런 걸로 잡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은 멸치 물론 먹어도 됩니다. 잘 손질한 다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염장을 하거나 또 곧바로 지져 먹기도 합니다. 회도 먹은 것도 있고 조림을 해가지고 먹은 것도 있고 저희 먹을 만큼만 잡았죠. 엄청 많은데 다 먹기는 먹고 저희 먹은 데는 갈매기가 많이 왔었는데 갈매기들도 먹다가 배불러서 안 먹더라고요. 진짜요? 혹시 이번 주 주말 부산이나 동해안 찾으신다면 뜰채 하나 챙겨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